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메트로라인 베이스가 입고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메트로라인이 두 대가 입고됐는데, 작년에 주문한 게 저번 주에 완성이 돼서 입고를 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큰 뉴스가 있었죠.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과 익스프레스의 라이센스가 워익이랑 이렇게 합병되는 그런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생산되는 마지막 메트로라인이고, 그 전에 주문했던 거는 생산을 하고, 5월부터는 이제 주문을 안 받기 때문에 5월까지만 나오는 그 베이스들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훌륭하게 잘 만들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메트로라인 베이스 하면 이제 일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었죠. 10년 이상,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바뀔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덕베이스에 입고된 두 대의 악기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내추럴 컬러. 내추럴 컬러 베이스인데, 보통 일반 메트로라인 베이스는 픽가드가 이제 블랙이 많았는데, 내추럴 컬러에 요거는 이제 톨토이즈 픽가드, 약간 팬더 스타일에 좀 가깝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메트로라인 베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좀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 나뭇결이 굉장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나무 우드 결이 양산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많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넥을 보면, 이제 사진에서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넥이 굉장히 결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뒷면 애쉬 바디결도 되게 좋습니다. 완성도가 딱 느껴지는 악기예요, 봤을 때. 피니쉬도 되게 예전 메트로라인, 제가 작년에까지 받았을 때는 색깔이 약간 더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무게도 밸런스가 이렇게 딱 들면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클래식한 악기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악기 같아요. 제가 메트로라인을 많이 아무래도 많이 수입을 하고, 그리고 많이 봤겠죠. 근데 이런 애쉬 나뭇결, 이거는 정말로 마지막 그 생산되는 베이스라 유독 더 신경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겠죠, 일본도. 기존의 메트로 라인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단 넥 D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15년도 전의 모델들은 이게 유광이, 마이크가 유광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NIC 모델이랑 동일하게 되게 무광이 아주 정말로 그 나무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새틴 피니쉬로 돼 있어서 엄청나게 느낌이 좋아요. 야, 진짜 메트로라인 베이스가 일본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쉬움이 드네요. 어찌됐든 덕베이스에서 수입하는 마지막 메트로라인 베이스이며, 이 베이스에 대한 사운드는 조만간 다시 그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게도 가볍고, 5연 재즈 베이스를 범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나 잘 사용될 수 있고, 밸런스 좋고, 로우비 아주 훌륭하고요. 이 스포크너 스타일로 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냥 드라이버나 이런 것만 사이에 껴서 조절하면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뭐, 그라파이트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훌륭하고요. 소리는 뭐, 상당히 완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안 빠지는데, 이게, 예,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 남자는 블랙이란 말이 있죠. 예. 일단 블랙 컬러는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픽가드를
저기 있는 걸 여기다 달고 이 블랙을 저기다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블랙 컬러는 피아노 블랙처럼 굉장히 피니쉬가 이쁘고요. 뭐 그냥 클래식한 느낌이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저도 블랙을 되게 좋아하지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색깔이고 이거 넥은 저거랑 달라요. 지금 내추럴 컬러랑 얘는 약간 더 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 쟤는 나무 옹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넥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 또한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어떤 무대에 섰을 때나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더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덕베이스에 입고된 메트로라인 일본 생산된 두 대 베이스 이거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소장 가치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기존에 있는 메트로라인과도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메트로라인이 독일에서 나오니까 더 좋게 나올지 뭐 그거는 모르겠네요. 독일이라는 곳이 워낙 악기를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긴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많은 시간 이 장인들이 그런 어떤 노력 시간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한 것 같아요. 섀도우스키는 어찌됐든 더욱더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덕베이스는 이제 NIC 모델을 중심으로 수입을 할 생각이고 NIC 모델은 꾸준히 오더를 하고 또 로저 섀도우스키가 직접 여러가지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또 주문한 악기에 대한 리뷰 영상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굉장히 훌륭한 베이스지만 이건 메트로라인보다 더 가벼워요. 아이스블루 컬러고 작년에 이 모델을 메이플로 한 3대 연속으로 제가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의 딜러들한테 다소로 유포되지 않았지만 덕베이스에서는 유포해서 유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워낙 좋아서 재고로 중고로 뮬에 나오는 게 거의 아예 없어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덕베이스에서 구입한 메트로 익스프레스는 한 대도 안 나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비운의 베이스인데 지금 독일로 가면은 이제 섀도우스키 로고가 없고 중국에서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메트로 익스프레스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지고 RSD.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더 접근하긴 쉽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퀄리티 면에서는 지금 메트로 익스프레스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인기가 많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재고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베이스예요. 너무 가격 대비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 팬더 사운드에 되게 가깝고 메트로 라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제 색깔의 어떤 주문을 다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라 뭐 20플랫이나 24플랫이나 이런 선택이 안 돼요. 그냥 딱 이 재즈 베이스의 기본 사양에서 컬러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단가가 낮아졌는데 섀도우스키의 모든 베이스 정보와 또 뉴욕 커스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메트로 라인과 익스프레스 모든 모델들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델들을 다 구경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해 보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섀도우스키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덕베이스는 2020년도부터 뉴욕 커스텀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새로운 브랜드와 또 그 제품 개발에 더 힘을 쓸 예정이고 연주 생활에도 꾸준히 매진할 생각입니다. 덕베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